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디그디그디그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디그디그디그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른쪽 위에 광고 제거라고 바로 있네요. 구입하고 시작하죠. 이야, 마침 또 세일 중입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시작부터 현질이라니. 자,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아까 분명히 뭐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 이건 또 뭐야? 업그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쓱쓱. 와, 아, 일단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와, 뭔 게임인지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레벨업? 어? 나 광고 제거했으니까 이거 되려나? 야, 됩니다. 오, 3만원이 생겼고, 여기 밑에 이거 뭐 반짝거리는데, 오픈? 이게 뭐죠? 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고 또 먹으면 배탈라! 원머? 다시 할 수 있네? 오, 코카콜라 맛있어. 뭐 주사 맞고 병원 가고. 야, 동료가 생겼는데, 와, 이 동료들은 알아서 이제 이 흙들을 부셔줍니다. 와, 이거 게임 진짜 괜찮네. 다른 건 뭐 있지? 이건 또 뭐야? 아, 이거는 이제 업적 보상 그런 겁니다. 왼쪽에 프리 공짜 경험치인가 이거? 오, 와, 상자 얻어서 바로 또 이거 코카콜라 맛있다 말라 그냥 야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뭐 다 하고 그냥. 야, 원머 랄라 코카콜라 맛있다. 야, 병원 가서 뭐 그냥 이번에 그냥 오케이 돈 받았고. 아, 레벨업 보상. 어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바로 나가 레벨업. 이렇게 쓱쓱쓱. 아, 쓱쓱쓱쓱쓱쓱쓱. 와,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벽돌을 꽤 많이 때려야 됩니다. 난 당연히 원콤 날 줄 알았는데 원콤이 안 나네요. 바로 또 보상받고. 와, 이거 게임 진짜 괜찮다. 간만에 이거 너무 괜찮은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현질존이 있나? 아, 현질존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거 눌러도 뭐 반응 같은 게 없네요. 결론은 뭐냐면은 현질존이 없다. 아, 광고만 현질해라.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받아두고. 야, 또 레벨업 했습니다. 보상받고. 우드스워드? 뭐야,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 요것도 업그레이드하고. 와, 이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공격력이 5씩 올라가요. 오, 그리고 이 동료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오? 아, 이거 약간 이제 도감 같은 느낌이죠? 아, 동료가 이렇게 많아? 와, 이거 전부 다 모으면은 그냥 블록 나오자마자 없애버리는 거죠. 일단 코카콜라 아저씨도 하고. 야, 원머 광고 제거하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오케이, 다 뽑았고. 동료가 또 이렇게나 많이 생겼습니다. 프리 경험치 리용. 동료들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업그레이드. 다들 레벨 10씩 올려놔야겠다. 또 레벨업 했고 또 보상받고. 열심히 흙을 캡시다. 이거 물약 쓰는 건가? 아닌데? 어? 이건 뭐야? 이 보석 천 개가 있으면은 이게 뭐야? 한번 해볼까? 뭐죠? 스킬인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생겼습니다. 아, 이 물약으로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아,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버프 같은 느낌. 오, 아, 이제 눈치 제대로 까버렸습니다. 버프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흙을 쉽게 부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근데 이거 뭐 굳이 제가 터치 안 해도 요 녀석들이 알아서 부수기 때문에 전 그냥 이렇게 보상 받으면서 상자만 까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프리 경험치. 어? 새로운 상자 얻었다. 와, 이거 오픈 한번 해볼까? 와, 보상도 장난 없네 이거. 아, 야, 한 번 더 있지. 돈. 아, 난 돈이 좋은데.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동료들에도 급이 있어. 다 같은 동료가 아니구만. 와, 1성이랑 2성 차이가 엄청 심해요. 여기 보면은 20레벨짜리 1성이 공격력 4000인데 1레벨 2성인데 공격력 2000입니다 이거 진짜 차이 엄청 심하죠.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은 와, 공격력 2000 좀. 이거 대박이야. 근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상자가 중요하네. 안 그래도 현질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자로 보상을 얻는 것이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판단. 그리고 이 흙들을 캐면서 얻은 광물 같은 것으로 또 상자랑 바꿀 수가 있다. 어? 레벨 10을 찍어가지고 돌검 언락했습니다. 이 돌검은 레벨 1업 할 때마다 공격력이 15씩 이렇게 올라가네요. 업그레이드.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터치로 쓱쓱쓱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딜이 많이 안 들어가요. 업그레이드를 별로 안 해서 그런가? 근데 차라리 무기 업그레이드 할 바에는 그냥 동료들 업그레이드 하는 게 크게 더 난 것 같기도 해요. 상자 교환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바이 바이 바이. 오케이, 상자 3개 생겼고. 어? 뭐야? 와, 이거 제가 이제 모았던 광물로 이 동료들도 구입이 가능하구나. 와, 이거 대박인데? 잠깐만요, 이거를 이제 발견하다니. 아니야,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면 됐다. 그러면 열심히 광물을 모아가지고 동료를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뭘 사는 게 좋을까나. 왠지 요 녀석들이 좋아 보여. 요걸로 갑니다. 그리고 레벨업. 이 잘 보시면 2성짜리 녀석들은 특별한 스킬을 사용해요. 이게 급이 높을수록 뭔가 스킬이 있다. 자, 어느새 100스테이지까지 왔습니다. 105스테이지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때리고 있는 블럭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뭐 흙 같은 걸 때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뭐랄까 돌 같은 걸 때리고 있어요. 그죠? 몇 성까지 있지? 와, 5성까지 있구나. 5성짜리들을 살 수 있긴 있네요. 와, 공격력 봐. 10만이야, 10만. 야, 레벨 15를 찍어가지고 또 새로운 무기 언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격력이 80이네요. 그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당연히 공격력 80씩 올라가겠죠? 어? 이게 뭐야? 이거 오케이 누르면 5성짜리 주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아, 여기로 가야 되나? 자, 다시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뭐가 올락이 됐나? 야, 올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죠? 날 낙다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게임을 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상이 아까는 거의 다 나무 상자였는데 그 윗단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계속 보상을 받다 보면은 점점 좋은 상자로 이렇게 보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레벨 20을 찍어가지고 포크를 받았습니다. 무기예요. 공격력 160짜리네요. 와, 드디어 200스테이지까지 와가지고 블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충 해보니까 거의 방치형 게임이에요, 그냥. 근데 재밌어. 생각보다 게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기는 뭐 굳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동료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료 1성짜리는 다 모았어요. 아직 2성짜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3성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야, 드디어 레벨 25 찍어가지고 새로운 무기 또 얻었습니다. 공격력 300짜리입니다. 무기는 지금 보니까 200레까지 있네요. 아까 그 다이아몬드 소드같이 생긴 그건가? 와, 이거 무기 바꾸니까 이렇게 이펙트도 바뀌네. 오, 이건 몰랐는걸. 야, 그리고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뒷 배경에 의미가 있어요. 이 횃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나씩 켜지는데 어떤 것들을 레벨업 할 때마다 이게 횃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어떤 업그레이드인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레벨 30 찍어서 도끼 얻었습니다. 공격력이 600짜리네요. 상자도 까주고. 자, 드디어 3성짜리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뭘 산 거지? 이건 뭐냐? 요정이라는데 그냥 3성짜리니까 좋겠죠? 와, 공격력이 레벨 1인데 4000이야. 와, 이건 진짜 엄청 높은 겁니다. 바로다가 레벨업. 내가 이때를 위해서 돈을 모아놨지. 와, 드디어 300스테이지 왔습니다. 캐는 블럭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은상자 깝니다. 와, 이건 보상 뭘까? 오, 보상 대박이야. 150만원 주네. 와우 와우 와우. 바로 돌려! 두 번 돌릴 수 있다! 이거 캐릭터 3성짜리겠지? 일단은 100만원 받고. 아, 뭐 보석 나왔습니다. 캐릭터 안 나와서 아쉽다. 와, 드디어 레벨 40 찍었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올라가게 됐어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돈을 또 모아놨지. 공격력 1400이나 되네. 와,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하니까 공격력 82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드디어 400스테이지 왔습니다. 오!
아니 결론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디그디그 디그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게임 상당히 괜찮네요. 간만에 재밌는 게임 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방치 게임인 것 같아요. 물론 빠르게 클리어를 하고 싶으면은 저처럼 무기를 요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다 부숴버리면은 됩니다. 이 곡괭이 지금 엄청 세네요. 데미지가 10만이 넘어가는데 그냥 엄청 셉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현질전이 없다. 아, 그것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광고 보는 게 필수예요, 이 게임은. 그것도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광고 제거를 구입을 하지 않으면은 좀 플레이하는데 많이 귀찮을 겁니다. 광고를 꽤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게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다. 네, 뭐 일단 그러고 디그디그디그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